첫 번째는 아름다운 제주의 일출을 볼 수 있는 지미봉입니다. 지미봉을 지금 방문하시면 우도 위로 떠오르는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미봉을 올라가는 길은 저는 1번 길을 통해서 지미봉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탐방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와, 근데 올라가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이 가파른 계단을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서 제가 이번 제주에서 방문했던 것 중에서 지미봉이 올라가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출을 만약에 보러 가신다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올라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미봉 정상을 향해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성산 일출봉이 앞에 펼쳐져 있어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뒤로는 한라산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미봉을 올라간 이유는 바로 이 일출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방문하신다면 우도 뒤로 떠오르는 일출을 아름답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들의 일출도 아름답지만 참 제주도의 일출도 역시나 너무나 아름다웠는데요. 이렇게 우도 뒤로 떠오르는 해를 보니까 뭔가 되게 신비한 느낌이 드는 지미봉이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시게 되면 이 전망대에서 일출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밑에 쪽에도 하나의 전망대가 또 있어서 이곳에는 앞쪽 성산 일출봉의 모습을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미봉의 일출도 좋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소개해드렸던 말미오름의 일출이 훨씬 더 아름다웠거든요. 이 말미오름 전망대가 앞쪽이 정말 뻥 뚫려 있어서 지금 해의 위치는 조금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말미오름이 지미봉보다는 조금 더 위였습니다. 그래도 올라가는 시간은 지미봉이 훨씬 더 적게 들었는데요. 제주도의 아름다운 일출을 보고 싶다면 지미봉 한번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의 영주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제주의 오름 말고 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번에는 영주산으로 한번 떠나봤습니다. 영주산은 처음에 들어갈 때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데요. 계단으로 가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왼쪽에 있는 길을 택해야 정상으로 조금 더 빨리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산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올라가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았고요.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길게 늘어선 계단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여기를 영주산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데요.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는 게 많이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계단의 양옆으로 산수국이 핀다고 하는데요. 아마 조금 지나면 계단 옆으로 화려하게 핀 수국들을 볼 수 있어서 더욱 매력적인 영주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상으로 올라가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길이 쭉 이어지는데요. 여기는 걸으면서 양옆과 앞뒤의 풍경을 볼 수가 있어서 저는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밑을 보면 이 지금 제주의 초록초록한 기운을 가득 느낄 수가 있는 곳이 영주산이었는데요. 앞에 뻥 뚫린 뷰가 저는 앞에 소개해드린 지미봉보다도 영주산이 좀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좀 햇볕이 세지는 시기가 왔는데요. 꼭 햇볕을 막을 수 있는 준비물 지참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름 말고 제주의 산도 한번 올라가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동거문이 오름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동거문이 오름은 가는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먼저 주차는 백야기 오름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되고요. 건너편에 길이 하나 있는데 이 길을 쭉 따라가시다 보면은 동거문이 오름 가는 표지판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쭉 또 따라가시다 보면 동거문이 오름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동거문이 오름은 지금 영상에 보이는 경사를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라가시는데 조금 힘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오름들과 다르게 이 경사를 넘어갔을 때 마치 드라마 하이라이트처럼 상쾌한 뷰가 펼쳐져서 저는 스토리텔링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웠던 오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동거문이 오름 정상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는 마치 초원 같은 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의 정원에 들어온 듯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방문해서 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동거문이 오름 뷰는 앞선 오름들보다 조금은 떨어진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그래도 올라가는데 힘듦을 느끼고 또 그 힘듦을 이겨냈을 때 보이는 뷰의 맛이 있어서 성취감이 굉장히 큰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께 알려진 곳은 아니라 오롯이 이 비밀스러움을 느끼러 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동거문이 오름이었습니다. 지난번엔 서쪽 오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제주의 동쪽 오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여름이라 조금 더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제주에 방문한다면 오름은 꼭 하나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주 여행 가실 때 오름 꼭 한 곳을 포함하셔서 즐거운 제주의 풍경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